자, 수업 시작하죠. 자, 우리 전 시간에 제가 좀 버벅거렸는데 제 책임이 아니었어요. 예, 크롬의 버그였습니다. 자, F12 누르고, 자, 소스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우리 웹페이지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자, 또안 열리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탐색하고 싶은 부분에서 이렇게 11 라인에 있는 요 코드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11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파란색이 뜹니다. 자, 저기 있는 저 파란색 저걸 뭐라고 하냐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요. 중단점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그래서 프로그램은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실행되죠. 이렇게 실행되는데, 실행되는 과정에서 중단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여기서 딱 멈춥니다. 실행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 함수, 이거 함수예요, 이거. 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정의해 놨을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정의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함수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변수의 값은 뭐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가 보여줘요. 굉장히 편리하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자, 요거 있죠? 요 아이콘을 누르면 step into next function call입니다. into면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잘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 함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한번 하면 jQuery fn init이라는 이 함수 안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자, jQuery fn init 펑션이죠. 자, 문법이 지금 익숙하지 않은 거는 아직 자바스크립트를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계속 가볼까요? 자, 빠져나온 거예요, 방금. 우리 코드로 나오면. 그렇게 한 바퀴 쭉돈 거예요. 예, 이런 걸 스택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깊죠? 예, 깊이가 깊죠? 깊게 들어갑니다. 왜냐? 함수가 함수를 부르고, 함수가 또 함수를 부르고, 또 함수가 함수를 부르는 그 과정이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갔다, 저 안으로 들어가고, 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에 이러한 도구들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그러면 한 3층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 이상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그 이상을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천재 영역으로 가요. 근데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면 한 10층까지도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엔 천재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도구가 중요하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도구를 이용하면 쉽게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아, 좋은 개발 도구 어디 안 나왔나. 예. 여러분이 땅을 판다 그러면 좋은 삽안 나왔나 생각하겠죠. 티타늄 삽이 나왔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저희 회사에서 MT를 갔는데 저희 회사 되게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품을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뭐였는지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그 각자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흥정을 해서 파는데 제가 우산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 우산에 대한 제가 쇼호스트리아 흥정을 하는 거죠. 이 우산은 뭐 디자인이 예쁘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 회사가 대부분 엔지니어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제 얘기를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우산은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로 분위기가 막 흥정이 그때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티타늄이란 말에. 아무튼 우리 엔지니어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엔지니어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소재, 재료, 기능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jQuery에 대한 수업은 끝났어요. 네, 하세요. 만약에 프론트엔드 쪽이면
예를 들면 CSS를 디버깅하고 싶다. 그러면 엘리먼트로 가서 여기 있는 요 바디라는 걸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현재 아니 요 div 요거를 선택해 보시면 요 div 엘리먼트 있죠? 요게 현재 어떤 CSS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할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느 수준부터는 못합니다. 사람이. 자,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디버깅하고 싶다. 그러면 소스에 가서 이걸 이용해서 디버깅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안 이용하고도 할 수는 있어요. 막 경고창, alert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보고 해서 여기저기다가 이제 넣어보는 게 있는데 좀 원시적인 거죠, 사실. 따로 툴은 없고 브라우저로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에 툴이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예. 다른 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브라우저만큼 그런 툴을 잘 제공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니까.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할수 있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얘네 이게 뭐 이미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거 하나는 이미지인데. 이거 구글이 우리 배신하나요? GIF네요. 역시 이거 구글 코리아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구글 코리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동지면 이거 우리나라 그거 아닌가요? 동지? 왠지 한국 구글 코리아에서 했을 것 같은데. 예, 네, 어이. 이게 동지, 그죠? 동지. 이거 왠지 글로벌 아닐 것 같은데요? 맞잖아. 아마 이거 한국에서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자, 페이스북으로 잠깐 들어가서. 나 똑같아요? 자, 잠깐 제 화면을 껐습니다. 자, 요거 플래시 아닙니다. 예, 순수한 웹 기술로 구현된 거예요. 이전 세계의 풍향 상태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고 얘가 휠이 지금 안 되는데 제 컴퓨터 자체가 자 이렇게 바람의 움직임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순수한 웹 기술입니다. 이런 거할수 있어요. 예. 아까 우리 밥 먹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들은 우리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웹에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도록 대기 중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단체나 기업에서 더 파워풀하게 웹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인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 이렇게 강력해요. 3D 게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강력해지는 만큼 우리 굴삭기 배울 때의 그 필요한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노력이 점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퍼블리싱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그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2, 3년 후의 세계에 살려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고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유저한테는 행복한 일이지만 그 개발의 단계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일 수 있어요. 예.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거 좋아하지 않는 게.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강력해지는 만큼 할게 많아져요, 실제로. 자, 또 질문 있나요? 예. 지금 제이쿼리를 쓰는 게 예. 편의상 이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브라우저가 지금 되게 다양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 jQuery의 어떤 호환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해주는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브라우저 간의 차이점. 어떤 브라우저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브라우저에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보정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jQuery를 배워서 jQuery의 API에 따라서 사용하기만 하면 내부적으로 if문 같은 게 돌아가면서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선 이렇게 되고 파이어폭스에선 이렇게 된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숨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가 간결해지는 거예요. 그 복잡함은 라이브러리에게 밀어넣는 겁니다. 라이브러리에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Query는 1.x 버전이 있고 2.x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2.x 버전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6와 같이 고대의 브라우저를 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2.x 버전은 쓸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6와 같은 오래된 버전을 쓰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면 걔를 지원해야 되는 압력이 줄어들고 그게 어느 경제적인 시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산업이 더 이상 걔를 지원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옛날 브라우저 쓰는 사람들은 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게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수업을 또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할 거는 뭐냐면, 자, 요 중간중간에 커밋하고 계시죠? 안 해도 상관없지만.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라이브러리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수 있는 걸 살펴볼 겁니다. 라이브러리의 또 다른 형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라이브러리 두 가지 스타일의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는 걸 수도 있고, 뭐, 그 라이브러리 자체의 사용법을 알아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라이브러리는 자,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라는 겁니다. 트위터 부트스트랩. 왜 트위터가 붙어 있을까요? 트위터에서 만들었어요. 트위터에서 자기들이 쓰려고 만든 건데 그걸 다른 사람들도 쓸수 있게 공개한 겁니다. 최근에 이 IT 기업들, 뭐, 다음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은 옛날부터 그랬고, 이 경쟁적으로 자사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오픈하는 추세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라는 그 흐름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되죠.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은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OS가 있고 운영체제가 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입니다. 그 위에서 브라우저가 있고 그 위에 우리 같은 자바스크립트 HTML 개발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기 위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야 돼요. 브라우저. 또는 뭐 캠타시아 제가 쓰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적으면 그 운영체제는 사람들에게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가 못 이길 거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퀄리티 있는 앱이 이미 아이폰에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안드로이드가 선전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어떤 회사가 만들어도 그 운영체제가 선택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 그 운영체제의 우수성만으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꼭 써야 되는 앱이 지금 안드로이드에만 있어요. 그럼 딴 앱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어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그 윈도우 만들고 이 결정적으로 MS가 대박을 냈던 이유는 오피스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이 엑셀 있죠, 엑셀. 엑셀 팀이 윈도우 팀보다 더 크다는 말이 있었어요. 엑셀은 절대적이에요, 산업에서. 엑셀 없이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처음 만들었을 때인가 아무튼 로터스라는 또 툴이 있었습니다. 엑셀 같은. 그게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만큼 응용 프로그램은 그 플랫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제가 얘기가 좀 샜는데, 이런 IT 기업들이 자꾸 자신의 기술을 오픈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발자들이 자기에게 종속되고, 또 개발자들에게 자꾸 좋은 지원을 해야지만, 개발자들이 그 회사를 좋아하면, 그 회사의 기술을 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 IT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랄까, 홍보, 마케팅, 그게 중요했는데, 요즘에 여론이 중요합니다. 개발자들에게 그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그게 그 회사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 이 페이스북이나 여러 회사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든 도구를 오픈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 단순히 순고에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엔지니어들, 그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런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 아무튼 트위터 부트스트랩 얘기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특징은 뭐냐면,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쿼리는 이거에 집중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디자인은 CSS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디자인이라는 측면에 을 포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시면 트위터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디자인을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디자인 능력을 갖고 있었겠죠? 그쵸? 예. 그래서 개발자들이 좋아합니다. 왜냐면 개발자들 혼자서 개발할 때는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없으면 협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또이 개발이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커스터마이징,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개발적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개발자 없이도 어떤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제가 디자인한테 가면 개발자 필요 없어 이러고, 개발자한테 가면 디자이너 필요 없어 이렇게 박지짓을 하는 거죠, 제가. 예. 상당히 기술의 발전이 직장 동료가 싫어서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거에. 웃기는 얘기지만 동시에 무서운 얘기예요. 예. 페이스북이 그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리얼리즘, 너무 리얼한 게 싫은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승질나고 화내고 이런 모습 너무해. 예쁜 모습만 보고 싶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화상전화 되면 잘될것 같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문자를 더 쓰고.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리얼한 것만 좋아하진 않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디자인 개발을 동시에 잡았다. 이게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핵심적인 이해 코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아주 시선을 끄네요. 자, 검색하세요. 트위터 부트스트랩. 자, 그러면 검색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자, 여기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문서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매뉴얼을 보고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개발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서 자체가 트위터 부트스트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에요. 매뉴얼이면서 샘플입니다. 자, 근데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컨셉, 그리고 트위터 그 컨셉을 완전히 중요한 트렌드로 만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부트스트랩이. 예.
그래서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리스폰시브 디자인 뭐 이렇게 되는데, 자,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있죠. 이 버튼이나 여기 있는 제목이나 여기 있는 메뉴나 또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레이아웃. 자, 이런 레이아웃들이 이 스크린의 크기에 맞게 최적화된다라는 뜻이에요. 반응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주소로 여러분의 아이폰 같은 걸로 접근해 보시면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보게 될 건데, 그거는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를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목할 거는 저 검은색 툴바 부분이에요. 자, 이거 줄이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져 있던 메뉴가 저렇게 들어갔죠? 예, 각각의 요소들이 화면의 크기에 반응해서 디자인을 달리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반응형 웹이라는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지금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으로. 3개의 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을 제가 줄여볼게요. 1단으로 바뀌었죠?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한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반응형 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웹페이지만 잘 구현하면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 알아서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바로 그 알아서라고 하는 게 사실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애플을 되게 높게 평가한 이유가 뭐예요? 사용자에게 심플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애플의 미덕이잖아요? 예. 사용자를 쉽게 하고 사용자에게 당연하게 만들려면 엔지니어링 쪽이 죽어나야 됩니다. 예. 그두 가지는 보존돼요, 제가 보기에. 그 복잡함은. 누가 그 복잡함을 취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예. 근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복잡한 부분을 트위터 부트스트랩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요. 예, 그건 구체적인 코드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제이쿼리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없어요.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런 거. 요거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이에요. 자, 봅시다. 자, 컴포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요 메뉴가 나오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는 완전 어글리해요. 예,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메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요거 브라우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거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부트스트랩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할수 없는 어떠한 일도 할수 없어요. 다만 이런 거를 요만큼의 코드로 할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여기 이 디자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예쁜가요? 처음엔 예뻤는데 이제 지겨워요. 이제 다 부트스트랩 쓰니까.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개발자는 이거 못 해요. 이렇게 예쁘게 못 해요. 개발하는데. 또 디자이너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물론 양쪽 다 똑똑한 뭐 다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자, 이런 탭 있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디자인적인 것과 개발적인 걸 동시에 잡았다는 말이, 예,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이 됐나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있죠. 이 오픈소스고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디자인 있잖아요. 이거 테마란 형식으로 사람들이 팔거나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 쓰임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다 트위터 부트스트랩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옵니다. 라이브 프리뷰 해보면
어때요? 아까 그 디자인이랑 다 완전 다르죠? 예. 저 같으면 안살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랩 부트스트랩 이런 거 되어 있냐? 쇼케이스. 웰컴 이노베이 뭐. 한번 줄여볼까요? 얘는 어떻게 바뀌길래? 지가. 여러 가지 스킨이 있다는 거 알겠죠? 예. 그 스킨만 바꾸면 아까 보셨던 그 파란색 버튼 디자인이 딴 걸로 바뀌죠. 그럼 여러분이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사거나 아니면 취향에 맞는 것을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면 그냥 쓰시면 돼요. 예. 예. 테마도 이렇게 많아서 정할 수 있고 심지어 공짜더라고요. 처음에 부트스트랩 공부 하다가 그걸 볼때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트스트랩 쓰려면은 기본적인 거를 좀 알아야 되고 예. 부트스트랩만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믹스 같은 경우에는 GUI 방식이라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메뉴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고 반응형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우리 향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장단점 같은 게 분명 있긴 할 텐데. 장단점 있죠.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드리미버로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드를 직접 쓰죠. 그러니까 어떤 쪽이 현재 상황에서 더 경제적이냐, 어떤 쪽이 현재 상황에서 더 자유도가 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딱 정해진 답이 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뭐좀 다른 얘기지만 그 보통 사용성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 사견. 제 생각에 사용성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같이 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용자, 일반 사용자,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 인내심 없는, 인내심을 요구할 수 없는 일반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사용성이라고 하면 가장 심플하고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자, 트위터의 사용성과 전투기 조종석의 사용성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트위터는 5분 만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개에 적합한 사용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투기라고 하는 건그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주 복합적이고 복잡한 기동을 해서 자기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전투기 조종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평생에 걸친 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10년 동안 수련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걔는 복잡할수록 복잡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그 안에서 심플함을 추구해야겠지만 자유로울수록 그건 사용성이 높은 거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요거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도를 추구하는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편의성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자유도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편의성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함은 이제 스스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뿐이고,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그러면은 트위터 말고도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런 거 제공하는 게 따로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랑 똑같은 형식을 제공하는 건 다른 업체, 제가 아는 주요한 업체에서는 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건 없어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서버 쪽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트위터나 아니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굳이 따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걔를 개선해서 그걸 커뮤니티에 공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얘들은. 아니면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공개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뭐또 다른 질문 있나요? 이번 시간 질문 쭉 받고
오늘 시간 좀 있어요. 자, 부트스트랩으로 해서 아마 수업이 다 끝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자.